언제나 바쁜 걸음으로 들어가는 교실. 그런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시험 성적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 무슨 하루 만에 나와, 성적표가. 말발이 되게. 털. 수업 시간에는 그냥 조용히 그냥 허밍하고 있던가. 좀 잠오면은 그 호흡 연습하면 숨 딸려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 호흡 연습하고 막 그래요. 노래 생각하면서 박자 맞추면서 그렇게 계속 있어요. 아침에는 목이 안 좋아서 계속 허밍만 하는데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 바로 깨져요.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막 아유 막 뭐하고 사냐고 막. 맨날 보는데 맨날 반가우니까 막. 하루 종일 노래만 연습하는데요. 방송 나올 거 준비하고 있는 중. 아, 저희는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엔 언제나처럼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된 연습생활. 오늘은 대성이 가장 좋아하는 휘성의 보컬 레슨이 있는 날이기에 그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다. 무대를 주름잡고 있는 현역 가수들은 연습생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생님. 그런데 대성의 제스처에 휘성이 그만 웃음을 터뜨린다. 야, 너 뮤직비디오 찍는 것 같아. 아, 이거 제스처야. 근데 이 노래가 힙합인가 싶어. 좀 자제할까요? 너무 니필에 꽂혀서 부르잖아. 네, 제스처야. 좀 더 이 노래에 대한 너의 그 감성, 감정 그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뭔가 만들어서 이런 거 하라고 그런 건 아니야. 자기의 그 모자란 말솜씨로 뭔가를 이렇게 설득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내 말을 좀 믿어준다면 난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동작에서부터 눈빛 하나까지 세심한 관찰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휘성이다. 그런 느낌을 잘 가지면서 대성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욕심이 너무 많고 순간적인 감정 몰입이 되게 좋아요. 대성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수한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감정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순간적으로 몰입한다는 거는 청중을 한 번에 자기한테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계속 노래 생각밖에 없을 거야.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점점 이제 노하우를 쌓다 보면은 이제 남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 기본적인 노래 볼 때 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가장 많이 되고요. 아직 다듬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가르치고 연습만 한다면 굉장히 많이 늘 친구 같다라는 생각을 왠지 모르겠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지금 여기 온 지 한 4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데리고 있는 6명들 중에서는 노래 실력이 아마 뭐 거의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사람이 최고인 이유가 노래도 되고 춤도 되고 뭐 다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완전 노력과 노래에 대한 가능성 하나로 시작된 달성의 연습생활. 무릇 뛰어난 가창력이 가수의 기본이라지만 보컬이란 중책을 맡은 달성으로선 노래 실력을 다듬는 데 매진할 수밖에 없다. 짐이 많다. 하지만 밤이 되면 대성은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집에 이제 가야 돼요. 11시 되면 가야 되는데 오늘 좀 늦었네요. 숙소 생활을 반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집으로 향하는 길이다. 아침엔 가수가 되려 학교를 떠나야 하고 밤이면 아버지를 위해 연습실을 나서야 하는 아이. 태성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간다. 그 잠을 좀 수면 시간이 좀 짧은 대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획 회의에 올랐다. 친구들이 목이 좀 막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 대표가 걱정하는 건 대성의 과도한 연습량이다. 대성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성이가 저렇게 연습하면 위험하다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잠깐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이 쉬어 있더라고. 아니, 대성이가 피생 같아 갖고 얘가 계속 노래를 해. 나도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 계속 휘성이 왔구나 그래도 노래가 소리가 들려. 보면 복도에 가면 복도에 앉아서 자기 혼자 계속 노래 연습을 하거든. 근데 그걸 멈추게 해야 돼. 휘성이가 계속 그렇게 연습하면 걔 완전히 목 그냥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고. 대성이는 꾸준히 목 치료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한 번 연습한 대로 제대로 연습하게 하고 입을 말도 좀 자제하고. 오늘이 사랑하는 동생 대성이 생일이기 때문에 깜짝 파티 겸 생일을 맞은 대성을 위해 팀원들이 나섰다. 사장님이 케이크 사오라고 돈 주셨단 말이야. 몰래 카메라 뺨치는 깜짝 파티. 청소 깨끗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시 보현 누나가 화나셔서 꿀이 좀 부른 거라고. 그 시무룩하게 감사해서 가야 돼. 연기 지도에 음식 준비까지 전날부터 미리 짠 이 계획을 모르는 건 주인공 대성이 뿐이다. 연습실 없을 때는 그냥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쓰거든요. 저 혼자만 아는 건가요? 자신을 속일이라곤 꿈에도 생각 못하는 눈치. 그 시각 지용과 영배는 대성의 생일 선물을 사러 거리로 나섰다. 대성이 생일 축하한다. 형들한테 고마워해라.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지금 애들이 작전요원들이 출발했답니다. 마침내 시작된 생일맞이 몰래 대작전. 대성이가 받아야 돼. 방금 전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공포 분위기 조성. 이를 위해 YG 사감 선생님 보영 씨가 악역을 자처했는데. 야 왜 대성이 전화 안 받냐? 예? 대성이 왜 전화 안 받냐? 대성이 지금 옆에 있는데 전화를 못 받았대요. 아 진짜? 바꿔줘. 바꿔봐. 일부러 화를 내는 보영 씨. 너 왜 전화 안 받아? 죄송합니다. 방금 받아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야, 내가 두 번이나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아, 맨날 오더라. 어떻게 해가지고. 야, 누나 전화 안 받으면 짜증나는 거 알지? 죄송합니다. 전화기 좀 옆에서 갖고 있어라. 예. 애들도 다 전화 제대로 안 받고.